선배니 대질문 이기는데요. 이명구 씨도 안 봤으면서 선생질은 왜 해요. 실력으로 따지고 보면 선배도 저 뒤학생이야. 질문이 있다면 물어 알려줄 계각 있네요. So 해세니 예요. 전함생 전화무식한 걸로생 적금생 저는 세월을 벗어나겠어 여동생 어른생 바보면 반에서 확연한 등수자 여동생 넘보생 그 말고 입다고 방에서 혼자서 go fuck yourself. 난 터야할 일은 안 뺐지 99점에서 100점이 됐지 진급도 없이 낙지만 겨우면은 너를 깊게 빠져 떨어진 생일 뭐 하나 알려줄게 지금이 유일한 바닥쓸 기회 정상을 받아 기절해 네가 내 같은 실력을 좀 바닥쓸 기회 선배님 때 질문이 있는데요 이명구 씨도 안 봤으면서 선생질은 왜 해요 실력으로 따지고 보면 선배도 저 뒤학생이야 질문이 있다면 물어 알려줄 계각 있네요 So 해세니 예요 하는 게 힘이 가오 머리 무식하면 몸이 고생하는 거지 난 여직녀가오 출신 애들보다 남고생 모르게 좋지 다 여서먹여 나처럼 재수없게 굴러면 등급을 올리네 You're stupid motherfucker 무식하니까 영문을 영문을 모르네 패러들은 도배한 가사가 완전하는 못 배운 지질이 뒷받침들도 덕이 없으니 너를 랩과 사이엔 하나도 없지 일리 미리여 미리 따지자면 신민지 비리는 나는 그 비리들끼리 삼삼호 뭐야 파이 너 필요해 너 결국 우리 수준 Get it? 존경만 하는 선배가 이제부터야 나의 경쟁자 yeah. 전처럼 후배 위로 가고 싶으면 성적 욕심 좀 더해봐 랩 실력은 그려 나이만 격려하기 랩에게 거려 지르는 respect 연세를 고려 해도 소리 넣기에 너무 홍대 소리 없는 respect 랩 선생을 얼마나 건져서 교감 맞지 못해 그 상태로 더 올라가려고 하면 교정밖에 더 돼 Now 보고 실력이 거품이라든 밖에서 범색이 들으니다든 애초에 난 너를 기절해 대입한 적이 없으니 껍질 평가를 못 받던 나가더라도 시럽게 까면 그땐 이제 사나워지지 꼴등에서 시작해서 1등에 조금씩 가까워지지 내 시작을 알림도 동시에 나머지 놈들 클래스는 좋지 코퍼러질 일이야 내 눈에 보이는 거는 다 좋지 선배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이명구 씨도 안 봤으면서 선생질은 왜 해요 실력으로 따지고 보면 선배도 저 뒤학생이야 질문이 있다면 물어 알려줄 계각 있네요 So 해세니 예요 So 해세니 예요